최근 의외의 한류가 올림픽을 그대로 강타하고 있습니다. 국가를 막론하고 올림픽에서 좋은 성적을 거둔 선수들의 뒤에서 그들의 성공을 위해 빛나는 가르침을 전한 한국인 지도자들의 대단한 역량이 주목받고 있는 것인데요. 특히나 지난 24일에 열린 태권도 경기에서 사상 최초로 금메달을 따내는 데 성공한 태국 선수단의 이야기는 많은 이들에게 전해져 깊은 감동까지 전해주었죠. 태국의 태권도 국가대표가 국제경기에 처음 얼굴을 드러낸 것은 2004년 아테네올림픽 무렵이었습니다. 이전에는 별다른 위상조차 갖지 못했던 그들이 2002년에 한국의 최영석 감독을 영입하며 올림픽 무대에 첫발을 내디딜 수 있었는데요. 하지만 야심찬 포부와 함께 등장했던 것과는 달리 태국 선수단은 2016년 리우데자네이루 올림픽까지 만족할 수 있는 결과를 얻지는 못했죠. 이미 태권도의 종주국이라 할 수 있는 우리나라를 비롯해 많은 나라들이 유수한 인재들을 배출하며 메달을 독점하다시피 했고, 이에 태국은 간간이 갈증을 달래주는 은메달과 동메달에 머물러야 했는데요. 그러나 태국 선수단을 가르치는 최영석 감독은 항상 최고의 자리를 꿈꿨습니다. 금메달에 오르지 못해 선수들이 지쳐갈 때면 본인이 더욱 열정을 쏟으며 훈련에 매진했고, 심지어는 태국 선수들을 격려하기 위해 귀화라는 쉽지 않은 결정을 내리면서까지 감독의 소임을 다했죠. 이와 같은 모습에 태국 측에서는 그의 지도력을 인정하며 태국 체육 기자협회에서는 최우수 지도상을, 왕실에서는 훈장을 수여하며 그에게 더욱 최선을 다해줄 것을 부탁했습니다. 그렇게 더더욱 가열찬 노력을 쏟아내는 최영석 감독의 지휘 아래 태국 선수단은 발전을 거듭할 수 있었고, 이번 도쿄올림픽에 다다라 금메달의 영광을 얻게 된 것이죠. 이처럼 피땀을 흘려가며 태국의 새로운 역사를 쓴 최영석 감독의 이야기는 전 세계에 실로 뜨거운 반향을 불러일으켰는데요. 각종 외국의 커뮤니티에서는 오랫동안 노력을 해온 태국이었기에 금메달을 받을 자격이 있다며 태국의 수상을 축하하는 동시에 한강의 기적을 일으킨 한국인이 태국의 기적도 만들었다, 좋은 선생을 둔 태국인들이 부럽다며 최영석 감독의 공을 높이 사기도 했죠. 이렇게 감동적인 이야기가 세계인들의 가슴을 울리면서 태권도 결승 경기 당시 양 선수가 메고 있던 검은 띠에 적힌 한글은 더욱 빛이 나게 된 것입니다. 이처럼 절치부심의 최고의 결과를 만들어낸 최영석 감독을 시작으로 유독 이번 도쿄올림픽에서는 한국인 지도자들의 역량이 올림픽 전반을 지배하며 세계인의 기대를 모으고 있는 중인데요. 과거 2012년 런던 올림픽에서 한국 펜싱 남자 사브르 단체전 금메달을 이끌었던 이욱재 코치, 한국 배드민턴의 전설이라 불리는 박주봉 감독, 미국 올림픽 위원회로부터 2019년 올해의 우수 지도자상을 수상하기도 했던 신궁 조련사 이기식 감독까지 분야를 막론하고 큰 활약을 보이는 이른바 K지도자들은 그 존재 자체로 상대팀에게 위압감까지 주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를 지켜보는 외국인들은 모든 스포츠에는 스타가 필요한데 한국인들은 그 스타를 길러내는 특유의 능력이 있는 것 같다. 우리 선수단에도 한국인 지도자를 영입했으면 좋겠다며 감탄과 부러움을 표출하고 있는데요. 이에 더해 심지어는 올림픽이 진행되고 있는 와중에도 몇몇 외국팀은 다음 국제대회를 대비해 한국인 지도자를 포섭하기 위해 물밑 작업을 벌이는 듯한 모습까지 전해지며 K지도자 열풍을 입증했죠. 사실 한국인들이 해외에서 지도자로 활동을 하며 그 역량을 드러낸 것은 무수한 사례들이 있었는데요. 베트남에서 국민 영웅으로 추대받으며 베트남 현지에 뜨거운 한류 붐을 만들었던 박항서 감독을 계기로 주목을 받기 시작한 한국인 지도자들의 능력은 몇 번의 올림픽 사이에서도 증명된 전례가 있었죠. 실제로 우리나라가 독점하다시피 하는 양궁 분야에서는 이러한 K지도자 열풍이 과거에서부터 굉장했는데요. 2012년 런던올림픽 당시에는 양궁의 40개 출전국 가운데 한국인 지도자를 둔 나라는 무려 11개국에 달할 정도였습니다. 그들 중 현재까지 미국의 사령탑을 맡고 있는 이기식 감독은 1997년 호주팀을 지도해 2000년 시드니 올림픽에서 남자 개인전 금메달을 획득하게 한 전적이 있고, 2006년부터는 미국팀을 지도해 세계 랭킹 2위까지 끌어올리는 쾌거를 이루기도 했죠. 이러한 이 감독의 지휘 아래 미국 대표팀은 2012년에는 런던올림픽 남자 단체전과 2016년 리우올림픽 남자 단체전에서
모두 유수한 팀들 사이에서 은메달을 획득하는 성과를 맛봤습니다. 무엇보다도 흔들리지 않는 집중력이 요구되는 것이 양궁 종목인 만큼 이 감독은 항공모함 위에서 훈련을 실시하기도 했다고 하는데요. 남다른 노하우까지 도입하며 팀을 이끈 그였기에 그의 지도를 받는 선수들이 확실한 결과를 내는 건 어쩌면 당연한 수순으로도 느껴지는 듯 싶습니다. 이러한 양궁과 같은 맥락에서 쇼트트랙 분야에서도 한국인 지도자를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는데요. 한국 쇼트트랙의 전설이라 불리는 전희경 코치는 자녀 교육을 위해 싱가포르에 체류하다 현재 빙상협회의 요청으로 2015년부터 싱가포르 쇼트트랙 대표팀 코치로 활동한 전적이 있습니다. 사실 싱가포르의 경우 겨울이 없는 나라라고 불릴 정도로 훈련 환경이 열악한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희경 코치는 선수들의 기량을 대폭 향상시키는 데 성공했고 지난 평창올림픽에서 싱가포르 선수단은 쇼트트랙 여자 1500m 출전권을 따낼 수 있었습니다. 당시 싱가포르의 동계올림픽 참가가 처음이었다는 걸 고려해본다면 전희경 코치 역시 싱가포르 역사에 한 획을 그은 것이죠. 이에 더해 싱가포르 인근의 베트남과 한국인 지도자와의 인연은 박항서 감독으로 대표되는 축구 분야가 전부가 아니었는데요. 지난 리우올림픽 사격 10m에서 베트남의 호앙수안빈 선수는 총점 202.5점으로 올림픽 신기록을 세우며 베트남 역사상 첫 번째 금메달을 획득하고는 환호성을 내질렀고 그의 뒤에는 역시나 한국인 지도자가 있었습니다. 오랜 훈련의 노하우를 보유한 박충건 감독은 한국 양궁, 사격 선수들의 소음 대비 훈련을 벤치마킹에 적용시켰고 이를 비롯한 무수한 방식의 훈련으로 선수단을 지휘한 박 감독의 노력 끝에 베트남 선수단은 최상의 결과를 낼 수 있었던 것이죠. 당시 사격 50m 경기에서는 호황 선수가 진종호 선수에게 패배해 은메달을 목에 걸게 되었지만 경기가 종료된 후 진종호 선수를 위한 애국가가 경기장에 울려 퍼지자 오른손을 가슴에 얹어 경례를 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단순히 훈련을 위한 훈련을 하는 것이 아닌 진정성을 다한 가르침을 전한 박 감독의 노력이 있었기에 타국의 선수가 패배를 한 직후의 분한 마음에도 스승의 나라에 예를 갖추는 감동적인 장면이 연출될 수 있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이외에도 필리핀 탁구 선수단의 부임에 사상 첫 올림픽 진출을 만들어낸 권미숙 감독, 아프가니스탄의 태권도 팀을 가르치며 세계 선수권 대회에서 최초의 동메달을 따낸 민신학 사범, 중국의 하키를 세계적인 수준까지 끌어올린 김창백 감독 등 무수한 한국인 지도자들이 현재 세계를 주름잡으며 혼신을 다한 가르침을 전하고 있죠. 이에 해외 일각에서는 이러한 한국인들의 역량에 과연 그들이 이처럼 큰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 라는 분석을 하기도 하는데요. 많은 이들이 나름의 주장을 펼치며 의견을 제시하지만 가장 궁극적인 이유는 무엇보다도 다른 나라의 사람들과는 차원이 다른 한국인 특유의 민족성이 아닐까 싶습니다. 우리는 역사적으로 수많은 국난을 겪고 심지어는 한 민족이 서로 총대를 겨누며 전쟁을 치르는 비극이 있었음에도 결코 그에 굴하지 않고 부강한 나라를 만들어낸 끈끈한 의지를 가진 민족이기 때문이죠. 현재 이러한 한국인의 의지는 전 세계로 펼쳐져 대한민국을 위대한 스승의 나라로 불리게 하고 있는데요. 앞으로도 다양한 대회에서 계속 이어질 그들의 활약을 기대하며 오늘 준비한 내용 여기서 마치겠습니다.